김유 회장님 댁도 우리도 처음이지 않아요? 어. 뭐 처음이야. 밑에 사람 여기 가깝네요. 네, 가까운데 이렇게 찾아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저기 회장님! 회장님! 분여 회장님!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전국 분여 회장님. 반가워요. 전국 분여 회장 김유이에요. 아, 여기 집주인인데 지금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아, 제가 전국 분여 회장이다 보니까 네. 분여 회장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맞아요. 알아주셔야 돼요. 힘든 일 그런 거 다 분여 회장이 알아서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식혜를 좀 준비하고. 웬일? 제가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해요. 자. 제가 오늘 막내로서 이렇게 또 서비스 하러 왔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아유, 식혜잔이에요, 혹시 이런 거. 자, 식혜잔, 식혜잔. 식혜잔. 짠! 화이팅! 아우, 시원해. 맛있게 됐어. 아우, 맛있어. 아우, 시원해.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네가 만든 거야? 솔직해서 좋아.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 그러면은 식혜 한 잔씩 드리고 또 호박엿 준비해왔거든요. 아, 네. 어르신들한테 호박엿 하나 주면은 쪽쪽 빨아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 분여 회장님들은 이렇게 1초도 안 쉬고 얘기하나? 아, 그래요? 네. 분여 회장 직을 맡으신 분들은 네. 전부 다 오지랖이 넓으세요. 아. 그래서 이 일 하다가 저쪽에서 무슨 얘기 막 네! 또 저쪽에서 물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막 야, 난 너무 신기하다. 그걸 어떻게 다 입력이 되죠? 그만큼 그 분여 회장 직을 맡으면은 나도 모르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막 사명감 그렇구나. 같은 게 들어. 그래요. 분여 회장은 봉사활동하는 거니까. 맞아요. 말을 해서 열심히 일해주세요. 네. 네. 많이 힐링하고 네. 가세요. 그럼요. 우리 서천이 너무 좋은데. 네. 네. 저도 열심히 감사합니다. 일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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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기 호박엿은 꼭 쪽쪽 빨아 드셔야 됩니다. 네. 가서 꼭 전해드릴게요. 저기 천이가 빠질 수 있어요. 그 얘기도 꼭 할게요. 그 얘기도 꼭 해드릴게요. 네. 조심히 가셔요. 네. 네.